이제 오늘 저희가 할 거는 견적을 맞춰야죠. 예, 뭐 녹화 키셨어요? 왜 이렇게 말투가 녹화예요? 저요? 아,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 아니 무슨 저는 고객님 상대하는 것처럼 지금. 아, 자기야, 우리 너무 비즈니스 같잖아. 뭐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사람을 귀찮게 하세요. 지금 시간 얼마 안 됐잖아요. 아, 지금 7시 12분이에요. 지금 크리에이터에게는 지금 밤이라고요. 지금 원래 저 자고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밤새고 왔어요. 지금 밤새고 지금. 어제 저녁 한 8시인가 9시에 전화해놓고 그때 자고 있고 지금. 그렇죠. 그때 조금 있다가 한몇 시간 있다 깨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작업을 하고 깨 있거든요.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까지 그 게임 하나 한다고 너무 열심히 안 해가지고 괜찮아요. 뭐, 그 게임이 디비전만 아니면 돼요. 디비전이었죠. 일단은 제가 물어봐야 될 거는 목적 그리고 돈이 얼만큼 이제 쓸 건가. 이제 두 개가 네.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은 돈 같은 경우에는요. 네. 솔직히 말하면 500만 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컴퓨터를 두 대를 맞추실 거예요? 아니면 두대 중에 한 대만 맞추실 거예요? 자, 예전에 제가 눈쟁이님 유튜브를 보면 제가 그쵸. 눈쟁이님 집에 가서 CPU나 그쵸. 그래픽카드나 그런 거뭐 바꾼 영상이 있을 거예요. 제 컴퓨터가 많이 아픕니다. 꺼져 주십시오. 제 컴퓨터 괜찮을까요? ASUS 터프 B360 플러스 게이밍 이걸로 바꿔줄 겁니다. 이미 달아났나요? 그렇죠. 6700K에서 8700K로 바뀌었고요. 요약하자면 코어 컴퓨터는 더럽다. 지금 쓰시는 컴퓨터도 하는데 지장이 크게 없으시잖아요? 네, 지금 쓰는 컴퓨터도 딱히 엄청난 지장은 없죠. 지금 쓰는 컴퓨터가 8700K 1080Ti에 뭐램 16기가였나? 예. 네, 뭐 램은 오버 안될 거고 메인보드가 램 오버 안 되는 보드였으니까 아, 그때 안 했었어요?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설정을 했었죠. 그때 집에 윤재희님, 가서. 네. 다 땡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 뭐 근데 돈을 이렇게 쓰시면 진짜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그냥 하고 싶은 거다 넣어도 되는 수준? 그러면 오늘 눈쟁이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뤄주십시오. 아, 그래요? 지금 RTX 그래픽카드가 나왔잖아요, 2000번대. 네. 그게 방송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냥 X264로도 녹화나 방송을 할수 있고 MVNC라는 코덱으로도 또 방송을 하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MVNC가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로 녹화나 이런 거를 처리를 하는 건데 그게 이번에 2000번대 오면서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CPU 송출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CPU를 그렇게 좋은 거안 사도 되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들이신다고 하니까 이왕 하는 거 9900K는 일단 넣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메인보드는 혹시 콘솔 네. 게임도 하시나요? 아니요. 할 생각도 없나요? 할 생각은 있어요. 뭐 컨텐츠용으로 살 수도 있고. 네, 웬만한 콘솔 게임은 다 거의 다 혼자 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캡처보드를 연결해서 혹시나 송출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아니면 휴대폰 모바일 게임을 집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저 있잖아요. 그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LGX 이거 사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네, 외장 캡처보드를 사용을 하시죠. 네, 에버미디어. 근데 예. 뭐 나중에 내장을 사용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응? 뭐 외장만 사용을 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메인보드를 사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 돈도 많이 들이시고 혹시나 응? 나중에 확장성을 생각해서 자리가 남으면 언젠가는 쓰긴 쓸거 아니에요. 자리가 안 남으면 안 쓰겠지만 지금 제가 넣은 이 메인보드가 진짜 네. 좋아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메인보드 거의 다 써봤거든요. 네. 근데 진짜 좋아요. 근데 단점이 캡처보드를 장착을 못해요. 내장으로. 외장만 쓰셔야 돼요. 만일에 이 메인보드를 쓰실 거면. 내장이 되면서 외장이 되는 걸로 해주세요. 좋은 걸로. 이것도 괜찮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보드거든요. 이거는 네. 이제 오버클럭 특화된 메인보드인데 정말 좋은데 단점은 램을 두 개밖에 못 꼽아요. 그래서 이제 뭐 램을 32기가를 하고 싶으시면 16기가를 두개 꼽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편집을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램을 32기가를 굳이 꼽을 필요도 없고 이제 원컴 방송을 할때 32기가가 필요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막 방송할 때 아니면 녹화를 할때 뭔가 엄청나게 많이 켜두고 간다. 진짜 많이 켜져요. 막 지금 램 16기가 쓰시죠? 네. 불편했어요 혹시? 뭐 하다가 아 컴퓨터 느려졌는데? 많이 켜져 있으면 좀렉 걸리는 게 있어서. 아 그래요? 특히나 뭐 녹화 같은 거 하면 제가 OBS를 안 쓰다 보니. 아, 뭐 근데 그거는 뭐 CPU 문제니까. 뭐 CPU는
넉넉하게 넣었으니까 그게 문제가 오케이. 있을 리는 없죠. 뭐 제가 돈을 좀 쪼들리게 된 적을 막 한 150, 100 이렇게 원컷 방송을 잡는다 이러면 제가 라이젠을 가라 하겠는데 뭐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 눈쟁이 입에서 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람의 목적 따라 맞춰드리거든요. 아, 저는 이미 라이젠 맞춰주신 분도 있어요. 넉넉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굳이 갈 필요는 없어서 이렇게 맞춘 건데 메인보드가 조금 보르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지금 이거는 상당히 좋아요. 아 그러면 지금 눈쟁이님이 쓰시는 메인보드 그걸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메인보드의 단점은 내장 그래픽카드는 완전히 비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장 그래픽카드가 뭐야? CPU 안에도 그래픽카드가 들어있거든요. F에서 지금 내장 빠진 모델들도 나오고 있는데 F가 안 붙어있는 모델들은 다 내장 그래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방송할 때 퀵싱크라고 들어봤죠. 못 들어보셨구나. 네 그럼 쓸 일 없을 것 같고요. 아 굳이 없어도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램을 16기가를 두 개를 탑시다. 이왕 돈 많이 드리는 거 뭐 넉넉하게 쓰는 게 좋을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저는 눈쟁이님 네 이쁜 게 좋아요. 반짝반짝하는 거요? 아니면 모양이 이쁜 거요? 반짝반짝이요. 반짝반짝하는 것들은 가격이 대부분 비싸요.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좀 반짝반짝하는 것 중에 싼 것도 있는데 반짝반짝 안 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가격 차이를 봤을 때는 대충 한 20%는 비싸지 않나? 그러면 반짝반짝하게 해주세요. 뭐 견적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네. 램 제일 좋은 거 아니면 뭐 그냥 램 대충 적당한 거 사세요. 아니면... 저희 크루 친구가 네. 해준 말이 있어요 저한테. 네. 돈 벌어서 어디다 쓸 거냐고. 아. 차를 좋아해 아니면 뭐 골프나 그런 거 치는 걸 좋아해 아니거든요. 그냥 아무리 이제 컴퓨터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거가 반짝반짝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거. 근데 이거의 골드 버전이 있는데 그 골드 버전은 좀 속도가 빠른 게 지금 없네요. 재고가 없나 봐요. 아쉽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써봤을 때 이게 실버하고 골드가 있는데 골드는 와 금색이 와 장난 아니에요. 영롱하냐? 근데 단점은 램이 너무 부각이 돼요. 메인보드하고 약간 어울리지 않아요. 웬만한 메인보드하고는 와 너무 저건 너무 저것만 고급스러운데? 근데 실버도 충분히 이쁘다. 실버도 충분히 이쁘고 그리고 애초에 골드는 제일 좋은 게 지금 재고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실버로 가야 되지 않나. 뭐 다른 거 여러 개 보시려면 기본 트라이던트 G도 있거든요. 이게 원래 나오던 기본형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로얄 아까 이게 골드고 이게 실버도 저거 실버. 있다. 메인보드랑 뭔가 잘 어울리는 거 실버인 것 같다. 그러면 램은 일단은 이걸로 뭐 일단 견적 맞추다가 나중에 더 수정하면 되니까 일단 이걸로 오케이.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는? 이왕 맞출건데 기본으로 넣고 가는 거죠? 이제 이 중에서 좋은 걸 사냐 아니면 그래도 여기서 그냥 돈 좀 아끼겠다. 아니? 아니에요. 너 좋은 거 좋은 제품이 좀 여러 개 있어요. 이제 에이수스 그리고 MSI 그리고 에브가꺼 기가바이트 익스도 상급이고 그리고 이게 가성비 컬러풀 아이게임이라고 해서 좀 상위 그래픽카드들에 있는 기능들을 다 갖고 있는데 가격이 하급 라인업들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왜?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벤치마크 상으로 봤을 때는 이 제품이 소음도 적고 제로 팬이라고 해서 그래픽카드가 일정 이하 온도 냈을 때 팬이 아예 안 도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무조건 들어있는 걸 쓰거든요. 토크 방송을 하거나 할 때 마이크의 소리가 그래픽카드의 팬 소리가 아예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오버클럭도 돼 있는 모델이고 쿨링도 벤치마크 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가격이 싸다는 거 뭐 디자인은 솔직히 호불호가 갈리는 거니까 왜 그렇지? 진짜 왜 그렇지? 보세요. 이게 158만원이고 하위 라인업이 140만원 후반 뭐 거의 150 정도 되죠? 근데 최상가 모델이 180만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능이 비슷하다는 거죠 이 제품이. 근데 뭔가 좀 찝찝하다. 뭔가 찝찝하다. 네 확실하게 전 추천하는 건 에이수스, MSI, 에브가 이 세 개를 추천하고 긱바도 나쁘진 않고 갤럭시도 나쁘진 않지만 누쟁님도 지금 2080Ti 쓰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거 쓰고 있죠 트리오. MSI 그리고 에브가꺼도 굉장히 평이 좋고 근데 에브가꺼는 이번 세대 약간 좀 특이해요. 디자인이 저게 투명이에요. 투명? 안에 막 기판이 보여요. 여기 앞이 이게 반투명이라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러워. 근데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거르셔도 되고요. 오케이 눈쟁이님 쓰는 MSI 그것도 봅시다. 난 이게 더 좋아. 이게 깔끔하게 깔끔하고 저거 LED 나오는 거 그쵸. 이게 약간 램하고도 약간 색깔이 어울릴 것 같은데? 이제 가장 깔맞춤을 하려면 이제 에이수스 스트릭스
이것도 상당히 좋은 모델이죠. 저도 1080Ti까지는 스트릭스를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LED가 안 보이는데 LED가 나올 거예요. 실물을 불을 켜면. 제가 저는 아까 처음에 봤던 거 그거예요. 반투명 다음에 봤던 거. 아 MSI 거? 네, MSI 거. 일단은 그 너무 확 꽂혔어 저기. MSI 트리오. SSD는 선택지가 여러 개 있어요. 어 SSD도? 왜? 선택지가 세 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860 EVO가 이제 뭐 500선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는 그나마 가장 싸게 낮출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종류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사타 방식이라고 해서 속도는 가장 느리지만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 이제 500기가가 104,000원이죠. 그 다음이 똑같이 삼성으로 하면 다른 회사 제품도 있지만 에보 플러스가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요. 근데 네. 여기 에보 플러스를 250기가밖에 안 올려놨네요. 물량이 없는 건가? 여긴 있긴 하네요. 이제 250, 500, 1테라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이번에 이 제품이 크면 클수록 어차피 뭐 저장 공간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거의? 그쵸. 그리고 SSD는 용량이 크면 클수록 빨라지죠. 뭐 체감이 오진 않아요. 그리고 일반 유저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네. 제일 싼 거랑 뭐 이런 거랑 체감은 안 온다고 해요. 실제 벤치한 거 봐도 이제 로딩 속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체감이 나요. 로딩 속도 말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컴퓨터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 프로그램도 켰다가 저 프로그램도 켰다가 뭐 인터넷 창 여기 띄었다 저기 띄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뭔가 진짜 약간 차이 나요. 근데 그게 플라시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이 차이가 느껴지긴 한다. 뭐 이제 1테라로 맞추면 970 에보로 가면 이제 30만원, 860 1테라가 23만원. 가격은 요정도 차이죠. 한 40%? 한 30-40%? 근데 이거는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구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왜냐면 에보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이 에보 플러스 새로 나온 이 제품이 여기 있는 이 프로 이 제품보다 실 벤치 성능이 일부분에서는 더 좋거든요. 일부분은 딸리지만 만약에 저게 500기가나 1테라가 있으면 뭘 쓰는 게 좋을까? 1테라 쓰는 게 좋을까? 저는 1테라 쓰고 있어요. 그럼 1테라 만약에 저게 1테라가 나온다면 1테라가 있다면 1테라로 해주세요. 그럼 일단은 여기 970 에보로 넣어두고 예. 이제 따로 연락해서 에보 플러스로 변경을 하는 걸로 할 수 예. 있으면 자 쿨러 중요하죠. 솔직히 최고를 원하면 이거죠. 이제 상위 라인업이 여러 개 있어요. 투톱을 보면 커세어랑 NGXD의 크라켄 이렇게 두 개를 투톱이라고 보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제품들도 있긴 있어요. 만일에 이게 가성비로 가려고 하면 제가 네. 추천하는 거는 뭐 진짜 초가성비. 아 가성비 필요 없어. 아 가성비 필요 없어요? 네. 아 초가성비는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수냉 쿨러라든지 아니면 에브가 CLC라는 여기다가 이제 팬을 변경하는. 왜냐면 아하. 최대한 뭔가 쿨러 소음도 좀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쵸, 쿨러 소음을 줄이는 게 하이엔드 방송하시는 분들의 팬을 양쪽에 달아가지고 좀 저소음으로 세팅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2열 정도만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솔직히 3열이나 2열이나? 왜냐면 2열은 120mm 말고 140mm 팬을 두 개 다는 거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팬 세 개 네. 다는 거는 120mm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면적으로 보면 140mm 두 개 다는 것도 면적이 그렇게 좁지가 않단 말이에요. 280mm이기 때문에 나머지 그거 360mm짜리도 면적이 넓긴 하지만 세 개를 먹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엄청난 성능 향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로 조금 최고의 성능을 봅시다. 하나로. 근데 이제 케이스를 가리니까 그게 좀 단점이긴 하죠. 근데 뭐 이거는 케이스 고르고 나서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그럼 일단 파워를 일단 넘어갑시다. 저건 일단은 킵해두고 제끼고 파워. 뭐 지금 돈 신경 안 쓴다며요. 네. 그럼 제가 쓰는 거 쓰세요. 그게. 뭔데요? 이거 써요 저는. 까먹었다. 파워가 높으면 좋은 게 뭐지? 파워가 높으면 효율이 좋죠. 내가 뭐 컴퓨터에 80W의 전기를 쓰고 싶다. 네. 근데 파워에 입력되는 게 100W만 입력돼서 이제 80W를 뽑을 수 있는 파워가 있을 거고 한 90W만 입력이 돼도 80W를 뽑을 수 있는 파워가 있고 막 그런 식으로 효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파워를 좋은 걸 쓰면 전기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뭐 솔직히 전기비 체감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기분이 좋죠. 오케이. 그거 말고는 이제 방송하면 노이즈적인 부분이 파워 좋은 걸 쓰면 굉장히 줄어드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2컷 방송이 아니고 1컷 방송이라서 노이즈가 생길 염려가 거의 없거든요. 오케이 그걸로 갑시다. 자 이제 항상 눈쟁이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콩아님 케이스 아 너무 좁네요. 소리 안 들어가. 아 케이스는 조금 힘들었어요. 케이스를 보세요 안 보세요? 와요. 케이스가 큰 게 좋아요? 아니면 나는 진짜 아담하고 그 안에 쑤셔 받고 싶다 이거예요. 큰 걸로 주세요.
난 너무 아담한 걸 이때까지 너무 오래 썼어. 케이스 무거워도 괜찮아요? 아니면 최대한 가볍게? 아, 어차피 들고 오는 거 눈쟁이님 입잖아요. 아, 이거 제가 조립해요? 네. 아, 뭐 조립하실 생각 없었어요? 조립하면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사장님한테 맡기는 걸 제일 추천하죠. 왜냐면 퀄리티가 저보다는 사장님이 하는 게 아무래도 더 퀄리티가 좋긴 하니까. 킹치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눈쟁이 네. 유튜브 영상을 많이 못 뽑는 거. 알겠습니다. 컴퓨터 가격이 비싸지면 너무 부담이 되는데. 케이스 바퀴 화려한 게 좋아요? 그냥 앞만 번쩍번쩍하면 돼요? 아... 뭔 소리야? 케이스 자체에도 이렇게 LED가 달려있는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케이스에 이 LED 라인 같은 게 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들어가는 굳이 케이스까지는 괜찮아. 가장 무난하게 하면 이렇게까지 하면 와 거의 500이네요? OS는 응? 이미 정품 쓰... 아 컴퓨터 한 대 더 맞추신다고 하신 거죠? 그럼 OS를 따로 사야겠네요? 홈 오케이 딱 500이네요? 아 근데 뭔가 불만족인 게 이게 너무 비싸요.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여기서 가격을 더 뺄 거면 SSD를 좀 낮추거나. 그쵸 SSD 낮추고 메인보드 좀 낮추고 램 좀 낮추고 하면 돈이 파워도 진짜... 조금 낮추긴 할 텐데. 그쵸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거의 50에서 많으면 100까지도 빠질 수 있죠? 그러면 램을 실버 저걸 쓰지 맙시다. 아 이왕 사는 거 매년 그래. 쓸 거잖아요. 그치 문재인님 네 저렇게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연락하는 걸로. 오케이. 안녕하세요. 견적 짜고 나서 며칠 지났네요. 견적 영상 찍고 나서 견적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견적은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SSD는 970 EVO 플러스 1테라가 입고가 안 돼서 970 EVO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파워도 850W로 내려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거든요. 그래도 견적이 500만원을 쓰는데 1000W하고 850W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가지고 그냥 1000W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수냉쿨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냥 크라켄 X72로 결정을 했고요. 케이스 후면팬 하나를 제외하고 케이스의 모든 팬을 전부 서머얼테이크 퓨어 플러스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3개짜리 세트를 총 3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팬이 9개죠? 아무튼 케이스 팬도 이렇게 변경을 해서 쿨링 성능도 꽤 좋아질 거고 간지 면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케이스에 기본 달려있던 팬하고 크라켄의 팬 3개 그게 약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 같은데 조립 다 하고 나서 그건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아무튼 이게 500만원짜리 컴퓨터라서 이게 제 컴퓨터면 그냥 부담 없이 조립을 하겠는데 다른 사람의 컴퓨터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되는데 다음 영상은 이 컴퓨터를 제가 조립한 영상으로 뵐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진짜 제가 컷 편집 많이 해가지고 길이를 줄였는데 그래도 여전히 길었겠지만 여기까지 보신 분들 모두 사랑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노동하는 눈쟁이로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다음에 봐요.